어차피 도장면에 있는 철분들 철분 제거제 갖다 제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브라이트 태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도장면에 철분 제거를 꼭 해야 되는지, 주기적으로 그것도 철분 제거제 가지고 철분을 제거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도장면에 있는 철분들 철분 제거제 갖다 제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장면에 철분 제거제를 뿌려서 철분 제거하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세차를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손등 같은 걸로 만져보면은 도장면에 꺼끌꺼끌한 그런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인트 클렌저를 쓰거나 철분 제거제를 쓰는 거거든요. 철분 제거제를 쓰면은 도장면에 박혀있는 철가루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꺼끌꺼끌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도장면에 들러붙는 철분이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철이고 또 하나는 산화된 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철분 제거제 갖다가 뿌렸을 때 없어지는 애들은 산화된 철, 그러니까 녹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정도부터 어차피 도장면 박혀있는 철분들은 철분 제거제 뿌려봤자 소용이 없다. 왜냐면은 산화가 되지 않은 생철가루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그냥 세차할 땐 놔뒀다가 어차피 광택하기 전에 전처리로 하는 클레잉 작업할 때 그때 강제로 잡아 뽑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철분 제거라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어차피 철분 제거제 뿌려도 산화된 철만 제거되고 생철들은 그냥 남아있는 거면은 뭐하러 굳이 그거를 제거를 하느냐, 얘네들 박혀있는 산화된 철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꺼끌꺼끌한 느낌 빼면은, 그쵸? 왜냐면 여러분들 철분 제거제 이거 도장면 전체 다 뿌리려면은 꽤 비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도장면에 박혀있는 산화된 철들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장면에 박혀있는 산화된 철들을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녹이 난 그런 철 기둥이나 그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겉에 감싸고 있는 페인트층, 걔네들이 벗겨져서 안에 녹이 보이는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거꾸로 녹이 발생해서 페인트가 벗겨진 건 아닐까요? 두 가지 다 생길 수 있는 현상이에요. 네. 그런데 안에서 녹이 생겨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생철이요, 녹이 생겨가지고 산화가 되잖아요. 얘가 부피가 한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페인트가 갈라지면서 벗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도장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장면에 박혀있는 산화된 철을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클리어층에 박혀있던 애가 이렇게 클리어층을 벌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장면에 우리가 새똥 같은 거 묻었을 때 침투해가지고 생기는 애칭, 그러니까 파고드는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이제 관리가 안 된 차량인데 철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철분 제거제를 뿌려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철분의 반응이 나서 보라색 점이 일자로 흐르는 애들이 있고요. 깊이 박혀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꽃피는 것처럼 삐져나가는 모양이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덩어리도 크고 도장면에 좀 박혀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 놔두면은 걔네들이 이제 클리어층을 벌리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도장면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철분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는 순서는 여러분들 본세차 한 다음에 물기 제거하기 전에 그 위에다 뿌려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질까지 하고 고압수로 카시암프 거품 헹궈내준 다음에 철분 제거제 뿌리고 보라색 반응 본 다음에 고압수로 헹궈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차를 열심히 하고 코팅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도장면에 이렇게 꺼끌거리는 느낌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철분 제거제를 뿌려가지고 도장면에는 철분을 제거해 주는 거고요. 이런 꺼끌거리는 느낌을 굳이 클레잉바 검색하다 보면 그거 갖다 해야지 맨들맨들해진다는 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마시고 철분 제거제로만 이렇게 해줘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오늘 철분 제거제 얘기한 김에 보통 휠에 철분 제거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휠 세정제하고 철분 제거제하고 휠에 뿌렸을 때 어떤 애가 세정력이 더 좋은지 비교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유용한 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